자, 여기에 여러분들은 아주 신비롭게 생긴 히틀러의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비로워요. 이것 봐요. 이게 아주 신성한 구멍이 신성한 구멍들이 세 개씩이나 깔려 있어요. 너무나도 신성해서 여기까지 깔려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신성하지. 이건 굉장히 나도 좀 이런 컨트롤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 제케 GP에 나치 좀 스나이퍼 엘리트 나치 좀 좀비 아미 트릴리지 돌아준 것 같습니다. 아, 왜 굳이 스나이퍼 엘리트 나치 좀비 아미 이렇게 다섯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걸 뭐하러 좀비 아미라고 딱 줄여버리는지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야, 그나저나 이거 구멍 굉장히 오래 간다. 곧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러질 않네. 그래 네가 원대로 다 해줄게. 정확하게 네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나는 다 해볼게. 그나저나 내가 이걸 다 날린다 하더라도 내가 날린다고 했을 때 내 안전은 보장할 수 있니? 어디로 가야 돼? 고마워. 안녕 얘들아. 알았어, 그냥 갈게. 수고해 해골들. 이런. 지나갈게. 까꾸. 잠깐, 어디로 내려가야 돼? 어디 내려가는 길. 패닉. 나소 패닉. 이런. 뭐야, 아직 시간 안 됐는데 그냥 바로 죽여버린다고? 허이. 난 지금 너무 패닉. 지나갈게. 나 지금 너무나도 패닉. 뭐야? 뭔진 모르지만 굉장히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 중 하나처럼 보였어. 그렇게 문제되진 않을 거야. 좀, 왜 하필 지금 총알이 없니? 좀 지나갈게. 고마워. 아이, 여기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네. 알았어, 뭐. 어차피 내려가는 길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쿨가인을 절대 폭발을 보지 않습니다. 까꿍. 쥐는 끝난 줄 알았는데. 안녕, 여기 목강이, 아주 커 보이는 목강이 형이 하나 있어. 뭐야. 조사하십시오. 조사하기 전에 일단 내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 번개 흑백 효과. 난 저게 정말 의미 있는 짓인지 모르겠어. 해봐, 팔 없으면 그냥 쓰러지는 게 어때? 팔 없는데 너 어떻게 날 때린 거냐? 이제 좀 숨 좀 돌리자고. 이게 뭐냐 근데? 보류라 가지고 또 뭔 개소린가 했네. 여러분, 이거 누르면서 보류를 하세요. 게임 플레이 하는 것 자체로 보류를 하셔야 됩니다. 짠! 목표 완료, 이제 집에 가자. 체크포인트. 나한테 주어진 건 체크포인트밖에 없어. 이게 터지는 거니? 아니, 앞으로 가는 거니? 안전거리 확보해서? 터지는 거 있구나. 앞으로 가서 게리모드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어때? 적어도 보람은 있었어. 일어나는 거 아니지, 너희들? 이니 이렇게 누워있으면 일어나는 것 같단 말이야. 정답이었군! 난 그냥 집에 갈 거야. 제대로 가는 길이 맞나? 아닌 것 같아. 확실하게 아니야. 얘들한테 작별 인사는 해야겠어. 저 정도면 충분할 거야. 근데 얘네 저기로 가는 게 어딘지 알고 이렇게 바로 뛰어가는 걸까? 내가 뭐 했는데 또 체크포인트야. 이런. 여기 너무 성스러운 그림이 하나 있어. 그래, 장난칠 시간 없구만. 솔직히 말해서 좀 장난칠 시간을 잃길 바랬는데. 여러분, 얘네 다 처리하고 하지 뭐. 스트레스를 더 쌓고 하든지 아니면은 스트레스 약간 풀고 스트레스를 쌓든지 둘 중 하나에. 일단 스트레스가 쌓이는 건 내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 얘들은 저렇게 달려오는 부모 같은 거 말이야. 빵! 그리고 나는 지금 엄청난 프레임 드랍을 경험해야 되지. 내 엔비디아 GTX 970이 더 이상 이걸 커버할 수가 없나 봐. 이럴 줄 알면 빨리 라디온으로 돌아가야 돼. 난 라디온 그래픽 카드가 너무 좋던가. 씨밤. 부모 도와줘. 건으로 좀 차쳐봐. 부탁이야. 네. 아주 유일한 소원이야. 제발. 성공 못했어.
어, 이건 악몽일 거야. 악몽일 거야. 악몽, 악몽이야. 이건 악몽이야. 이건 악몽이야. 이건 진짜 악몽이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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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모가 오는 상황에서 건어랑 건어랑 짱을 까야 된다고? 그냥 죽는 에이씨. 누가 이기나 해보자. 씨. 어? 어? 건어가 두 마리야. 건어가 두 마리. 다행히 그게 효과는 좀 있었어. 야, 너만 남았어. 너만 남았어. 너만 해결하면 돼. 다행히 부모가 건어가 부모한테 당한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쉽게 죽었어. 괜찮아, 코앞이잖아. 이렇게 헤드샷만 잘 때린다면은 이렇게 잘 무력할 수도 있어. 물론 제가 갑자기 발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만 꺾지 않는다면 말이야. 제발, 제발. 아! 어떻게 저걸 다 치지? 아, 장난칠 시간이 없다는 게 난 너무 서러워. 난 장난을 쳐야 재밌는데. 저 히틀러 조사해가지고 장난좀 칠라 했단 말이야. 내가 살아가는 낙이 바로 그건데. 어? 히틀러를 가지고 장난을 못 친다는 게 말이 돼? 히틀러가 제일 장난치기 좋은 인물이야. 그러니까 장난을 쳐도 욕 안 먹을 인물들 중 하나지. 얼마나 좋아. 졸라 이상한 장난 다 쳤는데 처벌을 안 받아. 제일 좋은 거지. 그러니까 다른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에 대한 모욕이다 뭐 그런 짓 하는데 히틀러는 아니거든. 히틀러는 처음부터 인류한테 모욕 받을 짓을 지랄을 해왔어. 이걸로 헤드샷 존나 잘 맞으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 근데 그러진 않잖아. 그냥 여기서 차라리 부모를 타치는, 여기서 부모를 좀 거리 밖에서 타치는 게 좀 이득일까? 그냥 죽치고 갈구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였어. 그냥 또 죽치고 갈구주지 뭐. 난 왜 이전에 왜 이 짓거리 미리 알았어? 총알을 한 대라도 맞으면 바로 내려오네. 괜찮아. 올 부모는 많아. 이제 없어. 이제 건어 한 마리만 있어. 이 기건, 야, 솔직히 말해서 기관총 하나가 너무 사기적이야. 그리고 너는 뻔히 여기 있으면서 날 돕지도 않았어? 어? We escaped from the castle. 내가 탈출했거든? Can you find them for us? 싫어. 여기에 내가 졸라 치열하게 교전을 하고 있었는데 나와서 구경도 안 해. 그러니까 차라리 구경 안 한 게 어디야. 구경하고 있으면 내가 저 새끼들 먼저 쏴 죽였을 것 같아. 그래도 수류탄을 얻었네. 근데 왜 모탈 그라나테라고 적었을까? 이제 알아차렸는데 그냥 똑같이 수류탄이잖아. 굳이 그라나테라고 할 필요가 있어? 러시아로 그라나트 오게 돼. 맞나? 그리고 얘는 왜? 이것들은 왜 여기에 계속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 어쨌든 아까 하지 못했던 장난을 마주쳐보자고. 우리 여기 성스러운 히틀러가 한 말이 있어요. 일단 똑같은 조커를 만들어야 돼. 충분해. 좋았어. 완벽하군. 완벽해. 좋아. 탄이 없어. 잠시만요. 요렇게 아주 완벽한 성스러운 그림이야. 저게 뭔지는 알아서 생각하세요. 저게 총알, 그냥 총알 구멍이니까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한 총알 구멍이에요. 거의 자정이 되기 직전이군. 그나저나 이건 뭐하는 용도냐? 아, 술 채우는 거지. 그래. 안돼! 술병이! 안돼, 그러지마 술병. 더 보강하기 힘든 모습으로 돼버렸어. 제 기랄, 누가 저렇게 생긴 술병을 가지고 지랄을 합니까? You have found Hitler's army factory. If the Hellmouth truly exists, it is here. Use the renewed Sagarmata relic to defeat Hitler and close the Hellmouth forever. If you can. 너 말하는 건 진짜 느리나? 제가 빠르게 얘기해드릴게. 히틀러 군대 공장을 찾았다. 지원 군대 정말 존재한다는 바로 이것이 그때 새로운 사건 무정의 상황에서 히틀러 무정을 주시고 용기 중심 한다는데 그 순간 가능한 말이다. 물론 발음은 정확하지 않아요. 읽긴 읽었는데 발음이 정확하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래, 좀 애들이 좀 많네.
진짜 많네. 이건 너무 좀 지나치게 많아 보이긴 해. 어? 야, 지원문 다쳤다. 더 이상 저기 있을 필요가 없어졌어. 지원문이 다쳤어. 지각생이 하나 있네. 너는 지각 지각 벌점으로 F다. 불쌍한 건 범. 뭐 어때? 히틀러한테 고문 당하는 것보단 낫잖아. 나는 좀 더 자비로운 처벌을 내려주는 거라고. 히틀러의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고. 응?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냥 히틀러한테 고문 당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그러지 마. 그냥 히틀러 앞에서 좆되면은 히틀러 앞에서 걸리면은 그냥 죽는다고 그냥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넌 왜 죽어야 되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목 뒷덜미가 살짝 스쳤을 뿐이거든? 근데 죽어버렸어. 얘도 그런 것 같은데? 얘는 아예 지나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 좀 치명적인 곳은 지나가긴 했어. 좋아, 너는 예외야. 길 청소 끝. 교류. 이게 나랑 교류를 하면 어떤 걸 받아낼 수 있을까? 내가 저 둥그런 돌과의 우정을 쌓을 수 있을까? 난 정말 궁금해지는데. 가라 우리 우정! 우정 파워! 우리 우정은 굉장히 둥글둥글합니다. 무슨 용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우, 여기 또 지각... 야 여기 지각생들 너무 많다 얘. 내가 지각생들을 구원해줘야겠어. F학점을 줌으로써 또 다른 지각생이 좀 밑에서 내려오고 있어. 까꿍. 좋아. 그냥 내려가는 거였어? 알았어. 생각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데 낙사 판정을 안 해. 그럼 처음부터 내가 해골 무덤에서 싸울 때 굳이 내가 힘들어서 그렇게 내려올 필요가 없었다는 소리가 돼. 아, 얘 목 뒷덜미가 약점이었지. 하지만 이건 어떨까? 나는 이상하게 생각이 좀 늦어. 참 안 좋단 말이야. 어우 이런. 내 감전사 되는 건 줄 알았잖아. 올라가라는 소리인 줄 알았어. 이봐. 너희들 다 지각생이니 내가 너희들을 다 구원해 주길 원하는 거야? 장난치지 말고 난 진지하게 물어보는 건 말이야. 진지라는 건 모르는구나 너희는. 그치? 어떻게 진지라는 걸 모를 수가 있는 거지. 특히 너같이 팔이 없는 애들한테 용납이 안 되는구만. 정말로 용납이 되질 않아. 뻔. 정말 슈루산 효과가 있어. 하지만 얘네들 좀 발로 차. 발로 차! 허! 그럼 알아서 낙사해. 오! 야 처음부터 이걸 이용할 걸 그랬다. 안돼 안돼 오지마 오지마 허! 아, 좀 더 멀리 보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냥 머리 없애는 걸로 만족해야지 뭐.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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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빰! 아유 지각생! 다리가 없어서 지각. 너는 일어나서 지각. 자, 일어나서 지각. 일어나서 지각. 하긴 뭐 결석. 그래, 결석은 면하지. 지각이라도 하잖아. 알았어? 또 다른 교전이야? 얼마나 기다려야 되니? 내가 쟤네들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아니 그냥 가도 되는 거야? 그냥 가자. 그냥 굳이 여기 있어서 뭐해. 시끄럽기만 하지. 요. 아 저기 온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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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디 어허이 어허이 폭발 익스플로션 타임. 그래 너희도 기관총 앞에서는 힘을 못쓰는구나. 그치? 차라리 잘됐네. 이봐 치트는 치트는 쓰지마 그러지마. 에이 뭐 그런걸 넘어 내려오냐. 편하게 내려와. 편하게 옆에 부탁길 있잖아. 뭐하러 우리 낭떠러지를 떨어져서 오냐. 아이 그러지마. 야 진짜 여기 치트 쓰는 애들 너무 많다. 야 이러지마. 공평하게 안전한 길로 와. 안전한 길로. 너네 안전이라는 게 뭔진 알지? 그나저나 뻔히 이렇게 안전한 길 다 냅두고 이렇게 오고 있어. 참네.
이봐, 어, 그래, 넌 잘한다. 근데 넌 좀, 이봐, 안전을 위해서 좀 걸어보지 않을래? 걷는, 비탈길에선 걸어야 안전해,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야 안전하다고. 뛰면 안 돼, 어? 뛰면 넘어져. 넘어지면 다치잖아. 차라리 얘네들 기준에 다치는 게 낫나. 아니야, 얘네들 지금 좀비야. 뭔가 이제 저 새끼도 여기 있네. 죽어야 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좀비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어. 난 지금 얘네들을 구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치는 건 그냥 아프기만 할 뿐이지 죽진 않거든. 물론 미끄러져서 떨어지지 않으나? 내려 뭐해. 뭔가 맞다, 이거 기관단 총 타는 거지. 뭐 이 다운자 상대 이제 기관총으로 상대하기 너무 늦었어. 이제 내가 직접 발뽑고 나서 차례야. 물론 쟤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불덩이 날리는 있잖아. 쟤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와, 은하수 은근히 잘 죽인다. 해봐. 아직 덜 내렸구나. 잘 됐네. 저 새끼 덜 내려왔어. 하지만 이건 제발. 좋아서 솔직히 말해서 여긴 내가 이제 범위 밖이야. 슈루탄으로 잠깐 저지를 좀 해야겠어. 효과가 상당했군. 이제 얘를 존나 갈구면 돼. 이렇게 잔챙이들 쭉쭉쭉쭉 처리하고. 당연히 잔챙이들의 나치 좀비 아미 2에 비해서 굉장히 느려. 끝. 쉽다. 정말 좋다. 그래. 이렇게 끝내줬어야지. 이제 속이 좀 편하네. 여긴 뭐가 있어? 여기 봉인돼 있었지. 근데 이제 봉인이 다 풀려버렸어. 봉인 다 풀렸네? 그렇다면 지옥물이 또다시 열려버렸다는 소리겠지. 기분이 더럽구만. 히틀러가 자발적으로 지옥문을 닫았는데 내가 그걸 다시 자발적으로 열게끔 만들고 있어. 존나 더럽네. 그래, 저딴 쓰레기 같은 체크포인트 내서 정말 고맙다. 저런 걸로 세수를 하고 싶진 않은데. 난 그냥 무슨 이게 뭘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눌러봤을 뿐인데 좀 심각했어. 이건 뭐가 있을까? 히틀러의 공장이잖아. 뭔가 신비로운 게 있을 거야. 하지만 호기심은 다른 방향으로 좀 위험하기도 해. 어찌 보면 내가 저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소리일 수도 있어. 호기심이 날 구원해줄 거야. 아니야, 그딴 거 없어. 난 내려가야 돼. 뭐 그래도 잔챙이 몇몇을 해결했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얼마나 중요한데. 긍정적 마인드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 나의 긍정 파워가 청소년은 절대 긍정적이지 못한데.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치? 응? 이렇게 킬캠으로 잠시 내 손가락들을 쉬게 만들고. 저건 좀 아프겠어. 이거 하나 제대로 맞추지 못하다니. 내 오랫동안 게임을 안 하긴 했어. 슝! 더블 킬! 트리플이었으면 더 마음이 놓였을 텐데. 그렇게 문제되진 않을 거야. 난 지금 해결해야 될 철모들이 좀 많거든. 잠깐! 나한테 슈루탄이 있었어. 정말 박력있게 던져버리자고. 빰! 그렇게 도움이 되진 못했어. 얘 새끼는 데미지가 세. 장갑을 뚫어. 어떻게 이게 톰슨보다 돌격 소총보다 더 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더라고. 검색. 나는 이 시체들한테서 구글링을 한다. 총알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주머니에서. 존나 쉽죠? 여러분, 나치 좀비랑 싸우다가 총알이 없을 땐 구글링 하세요. 좀비 엔진한테 구글링 하면은 이렇게 총알을 검색해 내실 수가 있어요. 얼마나 편리해요. 구글링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총알을 확보함으로 인해서요. 아니요, 너 굉장히 초근접에서 교전한다.
그냥 점프한 이유가 뭐야? 어딜 감히, 나 손 어떻게 짚고 있니? 어디 갈라 그래? 저기서 마침 일렬로 나오고 있었네. 목을 관통했어. 엑스레이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문제 되진 않을 거야. 처음부터 제가 지금 시간을 좀 많이 끌어줬고. 내가 철해야 될 좀비라고 생각했는데. 알겠어. 알겠어.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못해. 봐봐, 내가 저 새끼를 구원해줬어. 여기 걸려있던 새끼가 사라졌어. 이제 너는 아무것도 못하지롱. 아무것도 못하지롱. 빠져 죽어라. 죽을 수 있다면. 야, 쟤네들 다시 들어간다. 빰! 빰? 더블킬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더블킬을 안 해주네. 에? 어우. 딱히 위협될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에? 탐험은 이제 종료다. 난 이제 신비로운 빛을 탐해보겠는데. 잘못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야. 유골 구덩이에 피를 빼십시오. 여기 단어 선택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 단어 선택이 전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저길 가야 되니? 조카, 문이나 열어봐. 지금 상황이 심각해. 상황이 심각해 지금. 그냥 무작정 발로 차기엔 너무 애들이 너무 많아. 엄폐할 곳이 필요해. 그냥 그럴 필요 없어. 우리한테 만능 해결사 슈루탄이 있다고. 너무나도 만능적이어가지고 5킬을 할 수 있어. 물론 더 킬에 올라가긴 해. 자동적으로. 단순하지? 죽여야 되려면 얼마 안 남았어. 넌 자. 넌 쓰러져. 팔 없으면 쓰러져. 팔 하나밖에 없으면 쓰러져. 그냥 쓰러져. 쓰러지는 게 답이야. 쓰러지라고. 새 목표. 문 제어 잡치에 접근하시오. 그게 어딨는데? 올라가라고. 알았어, 올라가 줄게. 기다려봐. 일단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좀 많아. 끝. 이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세미로밖에 없잖아, 그치? 이거는 좀 오랫동안 안 쓴 리볼버를 통해서 화끈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완벽해. 아직 총알은 많아. 허용 범위 아니야.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화살표까지 그려줬을까? 그나저나 이 문 제어 장치라는 게 아까 내가 돌렸던 거랑 굉장히 흡사하다, 그치? 뭐하는 놈인지 모르겠어, 그나저나. 아, 그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 그러실 필요 없는데. 이제 수고하십니다. 예? 내가 뭐 해야 되냐, 그나저나. 뭘 해야 되는지 까먹었어. 아마 올라가는 거겠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씨. 야, 저기 또 어떻게 여기서 상대를 해? 지나갈게. 고마워. 지나가게 해줘서. 적어도 싸울 공간은 벌었다. 당연히 네가 먼저 왔네. 야, 이거 나 데미지 존나 세. 오, 저 새끼 웃고 있어. 나 얘 얼굴 처음으로 제대로 봤어.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건. 잠깐만. 이거 그렇게 좋은 광경은 아니야, 그치? 천장이 내려오고 있어. 진짜 좋은 광경은 아니야. 아마 시간초를 뜻하는 걸 거야. 내가 이 새끼들을 완전히 철회하기 전에는 그냥 내가 밖으로 나가는 게 더 안 되네. 해봐, 거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에헤이. 그래, 차라리 자살해라, 제발. 너만큼은 제발 자살해줘. 차라리 나머지 애가 여기 오라고 해줘. 물론 부모하고 번호 빼고. 스트레스. 너무나도 과도한 스트레스. 안 돼, 오지 마. 안 돼! 좋아, 평정심을 가지고. 평정심! 전기 토보한테 또
경심.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는 확신이 안 서는데 전기탑 소리가 안 들려. 어디 갔대? 야, 전기톱이 안 들려. 기다려봐, 무기 좀 바꿀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는데 진짜 전기톱이 안 들려. 내가 뭐 하나 놓쳤나? 안 들릴만 했네. 내가 작동을 안 했어. 아, 나 존나 좋아했잖아. 제길 탄약만 낭비했네. 괜찮아, 싸울 공간을 벌었다는 소리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나의 긍정적 마인드가 이 게임을 깰 수 있게 만들 수 있어. 나의 긍정 마인드 파워풀한 긍정적 마인드. 근데 더 이상 긍정 마인드가 고갈된 것 같아. 너무나도 화끈하게 고갈이 되었어. 이걸 어떻게 멈춰야 되는데? 괜찮아, 아직 시간이 있어. 나머지 잔챙이들 다 뒤져버렸어. 나머지 잔챙이가 죽었다는 게 제일 큰 희소식이지. 어떻게 하면 쟤를 깔려 죽게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쏘면서 생각을 해봐야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그렇게 발레 춤이나 치고 있어. 일로 오지는 말고. 예! 후! 드디어 간헐적인 문제가 하나 해결됐구만. 후! 기분이 급 좋아지고 있어. 예! 난 너무나도 완벽해.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겠니?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온 거 아니야. Hands off! 그래서 진짜 손을 떼버렸네. 브리처, 언젠간 너를 갖고 말겠다. 언제 다시 한번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지금 아마 드릴 같은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윗집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방음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추론하자면은 여태까지 내가 죽여왔던 애들 홍보하는 거였어. 아마 이건 위험을 뜻하는 걸 거야. 내가 독일어를 읽지 못해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완벽하게 위험일 거야, 그치? 우리 여기 또 농땡이 까는 노동자가 하나 있어요. 안돼, 그러지마. 내가 너를 구원해줄게.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돼. 얘네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상황이 심각하기 전에 내가 얘네들을 좀 파치는 게 나을까? 글쎄, 일단은 신락 같은 희망 하나 만들어 보자고. 의미는 없지만, 이런 어차피 꼴랑 두 마리잖아. 더 이상 저 기계를 지나가는 사람, 좀비는 없다. 내가 다 처리해버렸어. 아마 저 신락같은 희망이 나를 아마 그래, 탄약 낭비였어. 신락같은 희망마저 나한테는 없단 소리야. 와우, 이 기계 진짜 조밀하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는데 은근히 복잡해, 작동하는게. 기다려봐, 좀 죽어볼래? 고마워. 기계 작동하는걸 봐야돼서 그래. 근데 더이상 작동을 안해. 내 구경거리들 중 하나가 자꾸 사라지는. 저게 작동한다. 보여요? 졸라 조밀조밀하게 움직이는 거? 졸라 조밀조밀하네.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는데 졸라 시설이 웅장해. 이 기계장치는 뭘까나? 위험! 그래, 퍽이나 위험하다. 가만히 있으면 아마 위험했을 거야, 그치? 혹시 알아? 타이밍 게임이었는지도. 내가 존나 운이 좋은 타이밍이 지나간 걸 수도 있지.
아니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작동 안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작동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야. 아마 저기 계속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내가 앉아 있게 지나갈 수 있었던 거 있지. 난 도대체 무슨 논리를 빌고 있는 거야? 여기가 왜 체크 포인트야? 아, 좀 타칠 걸. 나 후회되고 있어. 괜찮아, 우리한텐 이게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진 않지만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일단 근본, 일단 이 문제는 근본적이진 않아. 아니야, 지금 어찌 보면 근본적일 수도 있어. 초기 물량을 다치는 거지. 이봐. 네. 어, 돌아왔네. 좋았어. 아, 지금 좀비들을 다 모아가지고 쟤네들로 만들고 있었어.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어. 해석은 자유잖아. 장갑이 존나 두꺼운 건 좋은데. 어, 와, 뭐야, 왜 너 혼자 치트 써? 장갑이 두꺼워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몸이 둔해진다는 단점도 같이 있어. 하지만 어찌 보면 그게 더 단점, 그게 더 존나 악몽적일 거야. 일단 존나 안 죽거든. 너무 장갑이 두터워서. 이렇게, 살이, 피부가, 약점이 노출이 돼, 나 슈탄 어디로 던진 거야? 약점이 이렇게 노출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계속 오잖아. 그러니까 잘 안 죽잖아. 그리고 난 지금 엿된 것 같아. 완벽하게 엿된 것 같아. 난 여기서 죽어야겠어. 이봐, 나 좀 죽여볼래? 아니 좀 길을 좀 비켜줄래? 비명소리를 저렇게 길게 지르는 거 처음 들었어. 어, 제발. 내가 도대체 가지고 있는 술병은 무슨 용도야? 설명을 좀 해봐. 내가 술병을 가지고 있어. 근데 뭐 어떻게 알아 그걸 가지고. 오, 이게 여기 있었구나. 아니 주먹 빵! 빵! 드디어 브리처, 내 약속했지. 우린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오, 오, 너무 반가워 지금 브리처. 오, 나 네가 내 옆에 있어서 너무나도 반가워. 오, 넌 내 구세주야. 너무나도 대단한 구세주야. 넌 죽, 꺼져. 오, 나 기분 너무 좋아. 오, 왜? 오, 나 기분 너무 좋았어. 어어. 내 브리처한테 감히, 어? 상대를 하겠다는 건가? 그러지마, 내 브리처는 무적이야. 너무나도 무적이지. 봤지? 내 브리처는 무적이야. 물론 두 발밖에 남진 않았어.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거야. 왜냐면 난 여기 지나갈 거야. 잘 있어. 아마 여기가 길이 막길 빌어. 정답. 다음. 어, 제기랄. 어, 좋아. 침착하게 지뢰를 설치하는 거야. 아주 침착하지. 건어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아, 와우, 와우. 아프잖아. 지뢰 다리는 먹어라. 눈치 지뢰랑 같이 터질 것 같아. 정답. 한 번 더. 한 번 더. 밥. 그리고 이제 지뢰를 빡빡빡빡빡빡. 살짝 멀리서 빡빡빡빡빡빡. 튀어, 튀어. 허, 좋았어. 어, 안전해. 아직까진. 아, 저거 원치 않았는데. 마지막 브리처야. 제발 건어가 저기 죽어라. 아, 안돼 브리처, 날 이렇게 두고 가지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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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브리처. 아까 브리처를 너무 많이 낭비했나봐. 좋아, 작전을 바꾼다. 일단 환전 시력으로 앞에 있는 새끼를 좀 다치는 거야. 이게 폭발 자체가 좀 도움은 돼. 그냥 오지 않게 젖으면 하는 거야. 물론 나도 존나 위험, 나도 폭발 반경 있어가지고 존나 위험한데 죽어가고 있잖아. 작전 바꿔. 브리처! 브리처 집어! 브리처! 아! 아! 괜찮아. 나무 군대야. 아주 단순한 나무 군대라고. 걱정할 거 없어.
그냥 단순히 나무군대야. 나무군대라고 하지 철군대라고 해야 돼. 그냥 아주 단순한 애들이야. 걱정할 필요 없어. 혹시 내가 해야 될 걱정이라고는 너무 퍼져 있다는 거? 더블 킬 기회를 만들어야 돼. 지금 프리처를 나중에 위해서 굉장히 잘 아껴야 돼. 나중에 중요해. 나중에 중요해.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네. 저 정도 충분히 이제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니니 넌? 어 드디어. 아, 검색 구글링해 구글링. 어 설마 야 설마 무한적으로 온다는 개소리 나지 말아줘. 그럼 진짜 끔찍할 거야. 난 어차피 총알 여러 대 쏘면은 알아서 무력화 되잖아, 그치? 긍정적, 좋게 좋게 생각하자고. 좋게. 하하하하. 난 지금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해야 돼. 좋게. 제발. 패닉. 나 지금 엄청난 패닉이 쌓여있어. 목가게인으로 계속 오고 있어. 난 얘들을 목가게인으로 볼 거야. 움직이는 건 목가게인으로 왔거든. 아 제발 드리라 윗집 공사 말. 이거 녹음이 안되길 빌어야 되는데 지금 몇 분이 녹음 했니? 나 이것도 드렸거든. 내 성악의 힘으로 얘들을 잠시 좀 진정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 아마 목각 인형은 계속해서 세 마리씩 나타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괜찮을 거야 까꿍. 괜찮을 거야. 그렇게 멋지게 오면 니 멋있을 줄 알았지. 전혀 아니거든. 어어. 좋아 건어. 이제 너만 나오면 돼. 건어야 제발 건어야 니 차례라고. 아야 그냥 지금 당장 나오지마. 기분 역같을 것 같아. 기분 지금 충분히 기분이 역같아. 제발 패닉! 패닉 부딪혀 줘야죠! 부딪혀 다섯 발밖에 없어. 부딪혀가 날 도와주길. 일단 잠시 저지나 할 권리는 있어.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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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건우! 너랑 맞짱을 신청한다! 물론 존, 내가 존나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맞짱 한다면 하는 새끼야 난. 어어 미안 안돼 거기서 뛰어! 뛰어! 제발 하! 하? 어어 숨 쉬어 나 패닉 너는 총 맞으면서 그렇게 비명 길게 지를 수 있는 거니? 나 패닉 진짜. 여러분은 지금 제 패닉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를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패닉은 다른 거랑 비교가 안 돼. 좋아, 펌프 액션이 얼마나 힘이 좋나 보냐고. 아무 효과가 없어. 브리처가 제 갑이야. 브리처가 전설이야. 브리처로 사랑해야 돼, 역시. 틈이 보이질 않는구만. 자, 이게 내 운명이라면 난 이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어, 브리처들. 잘 있어! 내가 여태까지 뭘 한 거야. 아가궁! 아가궁! 잘 가! 까궁! 시간을 벌었어. 이제 건어랑 맞짱만 까면 돼. 뚜루루루뚜루루루뚜루뚜뚜뚜루루뚜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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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너라의 맞짱을 다시 한번 신청한다. 물론 난 지금 뭐야 왜 브리처가 없어? 브리처 사냥이 왜 이렇게 없어? 뭐야 브리처 타는 다 어디 갔어? 어? 야, 브리처 타는 다 어디 갔어? 브리처 타는 다 어디 갔어? 브리처 타는 어디 갔어? 브리처 타 어디 갔어? 아 죽기만 하고 탄핵을 안 주셨나 보구나. 코 앞에 있으면서 됐어 이 정도면 돼. 잘 있어 얘들아. 난 갈 거야. 깔끔하지. 왜 이렇게 빠르게 행동을 안 했을까? 왜 난 후회될 짓만 골라서 하는 걸까? 나 자신이 굉장히 원망스럽구만. 나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구만. 코 앞에 브리스 탄핵을 있으면서도 짚질 않는. 나 여태까지 뭐하면서 한 거야. 건어 새끼야! 너와의 배틀을 다시 한번 신청한다. 나의 슈루탄 파워와 함께. 슈루탄 파워가 나를 구원해주길. 슈루탄 파워가 나를 구원해주길. 브리처가 나를 구원해주길. 제발. 진짜 원하는 건데. 브리처가 나를 구원해주길. 브리처가 나를 구원해주길. 브리처가 나를 구원해주길. 뭐냐 이거. 알았어 잘가 꽝.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히틀러가 저 말한다니 참 우스운데. 다른 길 가자. 다른 길에 좀 더 안전할 거야. 걱정하지마 나한테 브리처가 있어. 브리처 파워. 어디로 가야 돼 그나저나.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올라가야 돼. 좀 많은데. 잠깐만. 저기 길 또 다른 통로가 있어. 좋았어. 뺨. 의미는 없었군. 아니야. 어쩌면 내가 길을 만들어낸 거야. 긍정적인 마인드. 거기나 긍정적이다, 그렇지? 망한 프린스라. 오예. 뛰어. 지금 기회야. 오예. 후! 야, 처음부터 이쪽 길을 하긴 잘했네. 근데 제대로 가는 거 맞니? 예! 오! 베이베! 후! 오,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후후후후! 아베 마리아. 나 기분 너무 좋아. 아베 마리아. 조카 널 싸부르고 싶지만 브리스가 너무 아까워서 그러지 못하겠어. 드디어 그 망할 지옥을 지옥을 맛보았어요. 기분 존나 기분 나 기분 너무 좋아. 그러므로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이 동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라이크 버튼 누르시고 관심에 제 채널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 좀비 아미 트릴로지의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빰!